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1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28페이지에 이번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3개에 놓습니다. 예, 128페이지에 이번 기반설은 별표 3개에 해놓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반서를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128페이지입니다. 예, 기반서를 별표 3개에 해놓습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지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인데 환경기초시설 앞에다가 7이라고 적어놓습니다. 50여 개의 기반설은 총 7개 종류로 세분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출제하는 분들이 생각하길 1번, 2번, 3번은 모두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꼭 시험에 내게 되면 끝에 있는 6, 7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6번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련된 시설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통공급시설 보게 되면 시장이란 말 찾았습니까? 만약 시장 뒤에 장사시설이란 말이 함께 있다고 하면 걔는 유통공급시설 아니죠. 가끔 시장 뒤에 장사시설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면 장사와 관련된 시설이라 생각해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시설은 죽음과 관련된 시설로서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도축장이란 말도 함께 보시고 종합의료시설 보셨는데 종합병원 한켠에는 장례식장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련된 시설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보시게 되면 여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작년까지는 4개가 환경기초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수폐폐란 말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제비를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폐폐 제비란 말로 환경기초시설 6가지를 구분하시는데 하수도란 말을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이 하수도와 비교되는 것은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 방제시설이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의 반대말이 있다면 수도, 상수도란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오직 하수도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소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이 폐차장은 자동차와 한계된 시설이지만 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작년에 중국에 쓰레기 수출하는 게 막히다 보니 비닐봉지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고물상이라 불리우던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재활용 시설을 갖출 필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재활용 시설을 내가 만들고자 뭔가 하게 되면 정책적 지원이 나오게 되고 그와 관련되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11년부터 2014년 한 5개년도에 걸쳐 대한민국의 납세 세금 제일 많이 낸 업종이 있다고 하면 그게 변호사이겠습니까? 의사겠습니까? 고물상이겠습니까? 그때 고물상이었거든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권만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에 이걸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도시가 확대 팽창하게 되면 과거의 고물상 자리가 갑자기 시내 한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저 혼자만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아니, 세상에 돈 버는 방법 참 많습니다. 저도 그냥 저는 매번 하는 이야기 하는 게 법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문제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용의 옷구리지만 나중에 시험 끝나시고 나면 어떤 돈 버는 쪽에만 좀 신경 많이 쓰시고 그쪽에 많이 할애하시게 되면 돈 버는 게 취미가 되실 겁니다. 다만 10월달 시험 볼 때까지는 공부가 취미가 되셔야 됩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빗물시장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대한민국은 물 풍부한 국가입니까?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까?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기반설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다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번 틀린 질문 나오게 되면 기반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 이유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50여 개 기반설을 7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올해 법을 개정해서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폐지시켰습니다. 운하, 자동차 건설기기, 운전학원, 운동장 세 가지는 기반설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도 작년까지는 기반설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기반설 범위에서 배제되었다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개 시설군을 나뉘게 되었을 때 예년 출제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6과 7에 관한 내용을 계속 시험해 냈습니다. 다만 6에 새로 신설된 장사시설이 시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2개 추가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앞글자 조합하게 되면 하수폐폐입니다. 제비. 하수폐폐 제비. 그렇게 파악하시면서 총 6가지가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1번 함께 보셨습니다. 기반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기반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도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안 보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7월달, 8월달에 문제 풀게 되면 이 문제 출제되었을 때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다 외우시거나 요령만 알고 문제 찍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찍는 편이 더 낫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3번 공동구 별표 하나에 놓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28회 때와 29회 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아무리 3세판이지만 연속해서 3번 안 나옵니다. 28회 시험과 29회 시험 때 공동구를 시험에 다루었기 때문에 30회 시험에는 아마 건너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나중 3월 달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4.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란 말 찾으셨는데 135페이지에 광역시설 찾았습니까? 우리가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고 해서 광역입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입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란 말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광역시설은 28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이 85년도에 1회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8회 시험을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설에 관한 개념은 광역이라는 정확한 의미만 파악하게 되면 그때 출제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앞으로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는 걸로 꼭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137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찾으셨죠? 얘를 함께 보십니다.
우선 제2절 단계별 집행 계획이란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리고 양가로 1번 수립권자 그리고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찾으셨죠? 1. 원칙 찾았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입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도로나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누가 만들어야 된다? 세종시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 예외 찾으셨죠? 양가로 1번과 2번을 묶어놓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1번과 2번 묶어놓습니다. 양가 1번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원칙적인 사업시행자이다. 예외적인 사업시행자이다. 예외적인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리고 2번 지정시행자 찾으셨는데 비행정청이란 말을 주셨습니다. 비행정청이란 말을 줄만 쳐놓습니다. 행정청 아닌 자도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4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4절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찾으셨죠. 그리고 큰 1번입니다. 실시계획 작성.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라는 것만 눈으로 봐놓습니다. 저 줄치라는 이야기 안 드렸는데 그리고 2번 실시계획인가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가로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 받아야 된다. 인가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의 인가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용 사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 147페이지 봐주십시오. 14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5절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 찾으셨죠. 147페이지에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찾았습니까? 목차 보고 지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제6절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로서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49페이지에 4.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찾으셨죠.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기업,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옆에다가 소유권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예문 보게 되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 소유권 외 권리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그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제한 물권에 해당되는 용익 물권인 지상권, 전세권 공부하신 적 있죠. 그리고 임차권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임차권 등도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잠깐 우리가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계신 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하셨던 것은 개념에 관한 사항으로 옆에 나와 있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설은 운삼 기칠입니다. 그래서 운하, 운전학원, 운동장 세 가지 기반설은 올해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총 7개 시설군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7개 시설군 중에 7에 해당되는 환경기술시설은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시험 볼 때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공법 공부하시게 되면 공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이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대상은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어디에 나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만약 정비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정비 구역이라 표현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도시 개발 구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두 가지 파악할 게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도시군 계획설과 도시군 계획설 부지 어떤 방법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세종시에 생활하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나 도로나 공원 등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뭐라 한다? 기반시설입니다. 저 기반설의 원칙적 설치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기반설의 설치가 결정된 것이죠. 그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세종시에 어떤 기반설을 만들 것인지 우리 세종시에는 다양한 기반설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설을 어디에 만들 것인지 무엇을 먼저 만들 것인지 그걸 계획하는 것을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실력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예산 나오시면 그 사업 먼저 하겠죠. 대신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좀 뒤로 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도시군 계획설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 세우는 것을 입안이라 표현하고 이를 확정 짓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은 방향만 잡아주는 법률이다. 집행하기 위한 법률이다. 집행하는 법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목적은 집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저 집행은 중앙집권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해 줄 텐데 지금은 지방분권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저 국가는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행정부의 소장을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중앙행정기관장은 각 부 장관을 말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 공부하셨죠. 법률행위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 표시를 요구로 한 법률 효과를 법률 행위라 했습니다. 이게 법률 행위고요. 얘가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면 여기 광역 지방 자치 단체라 하면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광역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로 각각 분류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의 경우는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시특도를 지도지사란 말로 통칭하게 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군구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공부하시게 되면 시군구청장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저 집행을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전의 중구, 서구가 도시입니까? 대전 광역시가 도시입니까? 대전 광역시가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공주시나 또는 홍성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충청남도가 도시이다? 공주시가 도시이다? 공주시가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성군이 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게 되면 그 도시군이라 하면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군이 등장합니다. 구청장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앞서 우리 소규모 기반시설의 설치, 소규모 개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죠. 그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이 아니라 특광시군이 되는 것은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그 집행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관할관청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새로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도로 입안할 자는 세종시장이 해야 되죠. 우리 세종시는 분명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직접 입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시설의 설치는 누가 한다? 세종시장. 그걸 특광시군이 입안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에 지금은 폐지된 기반시설인 운동장 중에 월드컵 경기를 치르기 위한 운동장 만들고자 한다면 또는 세종시에 국립병원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나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계된 내용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설치를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충청남도에 순환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있고 그리고 제2 외곽 순환도로를 만들겠다고 서울시장이 한마디 했다가 경기도지사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순환도로는 서울 지나가는 곳 하나도 없고 경기도만 거친다고 해서 앞으로는 경기 순환도로로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는 참 좋지 않으십니까? 서울을 돌아다니니까 서울 외곽 순환도로이지만 이제 서울시는 거치지 않고 경기도만 거치는 순환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경기 순환도로가 정확하게 옳은 표현 같은데 그런 거 만들어진다는 거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둘 이상 충청남도라고 하는 하나의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광역 도시계획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한 사안은 누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이라고 하는 개발 정비 보존을 중앙행정청이 집행해준다? 스스로 집행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이번에 저 경상북도에 있는 지방의회에서 큰 사고 내지 않았습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예천분들이 미국 가서 사고 치셨다고 하던데 예천요 이게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연수 비용이 있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해외 연수 비용의 범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각 개인당 연수 비용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연수 비용 편성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버렸다더라고요. 자기들이 한 800만 원 가까운 돈을 결정하셔가지고 좋은 데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만 갔다 오는 그런 비용이었는데 이번에 비용이 늘다 보니까 좀 좋은 나라까지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진국도 보고 오셔야 되죠. 대신 큰 사고를 쳐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특권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스스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도에 속해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저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넘거든요. 그러한 도시는 대도시라고 이러한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가끔 자제분 중에 미성년자인 자제분이 있고 성년자인 자제분이 있다고 하면 그 성년자인 자제분이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기 취미생활 하겠다고 하면 나는 말릴 수 있다 못 말린다. 그건 못 말립니다. 그런 자녀분이 대도시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에 속한 시장 군수 중에 대도시장의 경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누가 결정한다? 도의사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기반사례 설치에 대해서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의사 입안한 사항은 도의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새로 도로 만드는 것을 학교 만드는 것을 결정했다고 하면 일반 국민에게 모두 알려줘야 되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권자 고시하겠습니까? 결정권자 고시하겠습니까?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여섯 가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번에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사항을 상세히 명시해놓은 것을 지형도면이라 하고 저 지형도면이 고시된 때만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에 대한 설치 정비 계량에 대한 효력 발생일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이다. 지형도면 고시일이다. 지형도면 고시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교재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고시해야 한다. 이 지문 긴 것을 약칭해서 그냥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었다. 이 말로 대신 해버립니다. 지문 너무 길어지게 되면 문제 내는 사람도 힘들고 문제 푸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이 말을 약칭해서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었다. 이 말로 바꿔 표현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면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되면 이걸 줄여서 그냥 용도적 지정 변경이란 말로 약칭해버립니다. 용도적 지정 변경되었다면 그 속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당연히 결정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효력 발생일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입니까? 지정되면 고시일입니까? 지형도면 고시일입니다. 저 지형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어디에 기반설 만들어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땅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는 언제 나옵니까? 지정되면 고시 한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지정되면 작성한 자는 이반권자이겠습니까? 결정권자이겠습니까? 이반권자가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있어서는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어디 땅은 이제부터 개발 제한구역 아니야. 어디 땅은 지금부터 주거 지역에서 상업지로 바뀌었어. 그렇게 지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고자 병원, 학교 만들고자 하면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 계획은 재원조달, 보상에 관한 계획을 반영한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서이 결정 고시되면 얼마?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세종시에 학교 만들게 된다면 그 학교의 재원 조달은 누가 해야 된다? 세종시장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공주시에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그 학교 재원 조달은 누가 한다? 공주시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자의 경우는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만 이반권자는 시장 군수로 끝나게 되면 이반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이반권자가 수립한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정도면 작성하고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엮어보시면 지단이 나옵니다. 노른자하고 흰자 붙이면 그게 지단이던데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단 만들어야 됩니다. 즉시 지정도면 작성하고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얘가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던 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단계별 집행계획 3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수업해 나가면서 다시 얘를 별표 3개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는 사업 시행하는 것과 사업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만들기로 결정했다지만 예산 없으면 학교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세종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세종시에 종합병원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종합병원 만들 예산도 없고 병원 만들어봤자 인구 10만 정도가 이용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것 예산 없어 못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업 시행 하는 것에 대해 함께 보시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게 되면 사업 시행 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먼저 보고 사업 시행 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하는 자를 뭘 한다? 시행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시행자는 종합병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병원 만들 때는 설계도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설계도면을 이 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 하고 저 시행자 만들게 되는 실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무시하고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부합해야 됩니다. 만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학교를 만들려는데 그 학교에 600명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만들고자 하면 그 600명 만들기 위한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야 되듯이 실시계획에서는 300명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시행자 작성한 실시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반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한 자, 결정권자이죠. 그러면 저 시행자는 우리 세종시에 학교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세종시는 좀 광역이니까 빼버리고 공주시에 학교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 만드는 자를 뭐란다? 이반권자가 시행자 되는 겁니다. 저 이반권자 작성한 실시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부합해야 되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던 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저 인가하게 되면 실시계 인가되었다는 것을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자는 누구? 이반권자이고 실시계 인가한 자는 누구? 결정권자야 됩니다.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이반권자인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부합하는지 확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권자의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수용 방식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결정권자인간 실시계획에 부합하게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걸 뭐란다? 준공금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학교나 병원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것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내 집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공고할 필요 있다 없다. 이번에 내가 내 집 지었다고 자랑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 도시군 계획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사하고 합격했다고 하면 뭐 한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준공공사나 공사 완료 공고는 이반권자 하겠습니까? 결정권자 하겠습니까? 결정권자가 실시계 인가했던 결정권자가 인가 내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준공금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공금사 공사 완료 공고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 하는 겁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현재 3단계로 구성되었다는 것만 파악해주시는 겁니다. 1단계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2단계 계획은 실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1단계, 2단계 계획에 따라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 체계를 봐주시고 특별히 1단계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함으로써 지형도면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서 부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들으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서 사업 절차와 관련된 개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반권자, 결정권자라는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 사업 절차와 관련되어 교재 순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 시행 안 하는 것을 함께 보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지형도면 작성 고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반적인 내용에 함께 포함해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나가시고 지금 봐주실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함께 보시는 겁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도 우리가 항상 공부하실 것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여쭙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했을 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3번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만 뭐한다?
반개별 집행계획의 작성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 방금 보셨는데 이반권자, 그 이반권자를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언제?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137페이지 찾으셨죠? 137페이지 찾았습니까? 1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1번 원칙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다가 별표 3개만 해놓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워낙 뻔합니다. 3개월 대신 2년으로 바뀌어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방금 보신 계획은 토지에 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 얘는 가로에 놓으시는데 나중에 5월 달에 요약지 나오게 되면 그 요약지 가지고 보실 내용입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찾았습니다. 예외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광지군에 송부할 수 있다.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국도 가로 해놓으셨죠. 지금 보신 사람들은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이반권자입니다. 이반권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부터 3월 이내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도시군 계획 시설을 100개를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도시군 계획설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한 번에 다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된 시설은 먼저 만들 수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시설은 3년 뒤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고 3년 후에 또는 10년 뒤에 15년 뒤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가끔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우리 세종시의 수원사업이었던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하게 되었다. 불행카드 내거는 경우 있거든요. 이번에 이해찬 의원께서도 돈 많이 따오셨던데 뭐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자랑하는 플랜카드를 못 봐가지고 그건 모르겠고 그렇게 확보했다고 하면 그게 예산 확보되었기 때문에 2단계 집행계획에서 바로 1단계 집행계획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제 21개가 되고 이런 9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 집행계획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 그걸 구분하는 기준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주시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봐주실 것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130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137페이지 보십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와 같이란 말 있죠. 이와 같이란 말 찾았습니까? 이와 같이 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까지 가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냥 얘는 재미로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
그리고 도시공관리계획에 위반, 그리고 결정 절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진행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사전 진행하는 절차는 모든 행정계획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한다면 위반하고자 하는 예정지에 조사 측량해야 되는데 이 조사 측량하는 것을 뭐라 한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종 KTX역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는 그 주변에 투자한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지켜만 보겠다.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목은 좋은데 결정을 못해가지고 투자를 못하셔가지고 그냥 땅값 올라가는 걸 많이 봤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꼭 하시는 이야기가 한 10년 뒤쯤에 내가 평당 1000만 원일 때 또는 100만 원일 때 저기 좋다고 했는데 지금 한 2억, 3억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안목은 좋으신데.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금남일 때 기초조사 한다고 하거든요. 리 단위까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머리 나쁘다 보니까 리 단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보시면 되죠. 괜한 이야기 했습니다. 수업 중에 하면 꼭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야기 꼭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때려잡는 분위기 든대요. 네, 빠숑이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들어본 적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험 끝나고 나면 합격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빠숑이나 누구 좀 잘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초창기 찍을 때 초창기 치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 3년 정도 버티시다 보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냥 하던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가 목적이지 투자가 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초조사 이후에는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저 주민 의견 청취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주민 의견 청취 안 하는 행정계획은 몇 개 있다?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법에는 다양한 행정계획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거든요. 안 하는 계획이 딱 세 개 있습니다. 그중에 방금 우리 하나 보셨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없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공부하실 내용인데 기반설 부담구역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고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법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도시개발법에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국토계획법과 마찬가지로 실시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 실시계획 개발법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실시계획은 인가시에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아, 방금 보셨던 것은 하고요. 얘는 안 하죠. 개발법의 실시계획이지 국토계획법의 실시계획 아닙니다. 안 하는 것 몇 개? 세 개. 그리고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하는 것과 공람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청회 하는 것은 딱 세 개입니다. 여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우리 함께 공부하셨던 행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합니다. 저 세 개 빼고는 모든 제도는 공람 절차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람은 공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시키는 게 중요하고 열람 기간은 보통 14일 이상입니다. 딱 세 개만 열람기간이 30일 이상인데 그 30일짜리는 도정법에 나옵니다.
도정법은 빨리 버리는 게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 하는 게 복잡하지 않고 부담 없이 합격할 수 있지. 그걸 해버렸다가는 그때부터는 부담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발악되면 어떨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정법은 진짜 나중에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기초조사, 주민등록정치, 지방의회 의견정치 이후 뭐한다? 입안하고 그리고 결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추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돈에 관한 계획입니까? 돈에 관한 계획입니다.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진짜 안 된 이야기지만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학교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 학교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부지가 오늘 토지를 강제 수용당해 보상금 받는 것과 10년 또는 15년 뒤에 보상금 받는 상황일 때 저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오늘 받나? 15년 뒤에 받나? 그 금액은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오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5년 뒤에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저 15년 동안 주변 토지 가격은 올라간다 제자리이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받고 그 토지를 대신하는 대체 토지에 투자를 해놓게 되면 15년 지나서는 큰 가격으로 올라가 있겠지만 15년 뒤에 보상을 받고 그 돈 가지고 주변 토지를 구입하고자 한다고 하면 주변 토지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저 단기별 집행계획을 빨리 수립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천천히 수립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억지로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다 정답이십니다. 그게 빨리입니다. 가끔 손모라고 하는 국회의원께서 목포에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일방은 투기라고 다른 쪽은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주민 의견 정치가 필요하지만 다들 빨리 보상을 받겠다는 의견이라고 하면 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주민 의견 정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왜 주민 의견 정치 안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 돈은 지방자단체 예산에 나오는 것이죠.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국회 심의 거치듯이 어디? 지방의 의견 정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게 학교라고 하면 그 학교는 건물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필요하거든요. 저 학교 관리할 관리청은 관계행정기관은 교육청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종시 학교 만들면 선생님 파견 가능한가? 그래서 한 10년 전에 우리 세종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학교 만들었을 때 경쟁률 그렇게 안 셌다고 하던데 아, 그 당시 인구 1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면 고생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지원한 사람이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교직을 했어야 되는데 교직이 있어 안 해가지고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면 교육청에 협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의 안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농담삼아만 들어주십시오. 공무원 돈과 학교 선생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던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타가지고 빨리 탕진한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생계 어려운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연금제도 좀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대학 관련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강의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 서울에는 건국대 부동산 학과가 있거든요. 가끔 기획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 되기 위해 학력 세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석박사 과정을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입학하시면서 이 대학 교수님 상대로 사기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연한 침실에 해서 잠자고 나면 땅이 깎여나가는 곳, 그리고 절벽지, 그리고 항상 강원도에 투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질이 석회암이라고 하면 올해 오늘 봤을 때는 말짱했는데 1년 뒤에 가보면 비 좀 많이 오고 나면 그 부지가 쑥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땅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하시고 졸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때 보이스피싱하는 분들이 저 기획부동산에 잘못 전화했다가 절벽에 해당되는 맹지를 아주 비싼 가격에 구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재주로는 제 생각에는 보이스피싱보다 기획부동산이 단연 1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 살면서 기획부동산 안 만나시면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십니다. 어디에 좋은 땅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이 있느냐 하시면 그냥 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가끔 팔랑기란 말로 나는 팔랑기다 그렇게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하셨다고 하면 그런 전화 받으시면 빨리 끊어버리시는 게 건강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교수님들은 돈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 저는 친한 분 아니시거든요. 친할 분도 우리들입니다. 학교만 하시고 나면. 그래서 이분들은 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는 두고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는 거 아닙니다. 주민 의견 청취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로 설명하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